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11월 3일 앞부터 11월 3일 본문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존하고 있는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영웅과 군인,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군 지휘관과 고위 관리, 정치가와 고문, 그리고 모든 기술자와 마술사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서로를 못 살게 굴고 자기 이웃을 해치며 젊은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무시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적어도 너에게는 입을 옷이라도 있으니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 하라고 부탁하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없어.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너희 지도자로 삼지 말아라 하고 그가 대답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그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바로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다. 그들의 숨길 수 없는 죄가 소돔 사람들의 죄와 같아서 이제 패망할 운명에 처했으니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며 자기들이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들아, 젊은 아이들과 같은 철없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여자처럼 연약한 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인도하여 너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법정에 서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너희는 내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들었고 너희 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이 가득하다. 어째서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느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교만하여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으스대며 아무데서나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발목에는 딸랑딸랑 소리 나는 장식품까지 달아 아기족거리며 걷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식품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발목걸이, 머리띠, 반달 모양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베일, 모자, 발목사슬, 장식띠, 향수병, 호신용 부적, 반지, 코걸이, 예복과 겉옷과 어깨망토, 지갑, 손거울, 부드러운 속옷, 머리수건, 목도리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머리가 아름다운 머리털을, 굵은 삼베 옷이 화려한 옷을, 추하고 소치스러운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 남자들은 용사들까지 전쟁으로 죽을 것이며 백성들은 슬퍼하고 통곡하며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황폐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알수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으스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가 이 예언이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오늘날에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으스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실제 우리가 섬겨야 할 아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할 대상들에게 무심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내 도움이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더 잘 나가고 자기들이 복받고 자기들이 잘 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최근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 오늘날의 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갖게 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의스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나 스스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갈 수 있게 오늘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